뭐라고? DB 수술비 보험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지마, 가지 말라고.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호망 어디를 가냐고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냐고요? 봄나들이 가냐고요? 아니에요. 저 보호망 지금도 열심히 불철주야 회사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에 왜 회사에 출근하냐고요? 네, 저 보호망 3월 31일까지 DB의 수술비 보험을 판매하러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밤부터 지금 오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각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 보호망도 30개 회사 취급을 하고 있는 대리점으로서 일단은 비교해 보자면 DB 수술비 보험, 일단은 타사랑 과연 어떠한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저 보호망이 3월 초부터 DB의 수술비 보험 보장은 안 좋아지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왜 3월 31일까지 계속 영상을 찍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 오전부터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많은 분들 저 보호망한테 주말에 일을 하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또한 불철주야 24시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기적으로 연락 주셔도 저 보호망이 다 전화를 받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그보다 3월 31일까지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저 보호망 새벽, 아침, 밤늦게라도 다 전화 받을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 DB의 수술비 보험, 질병수술비가 업계에서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타사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달랑 고작 겨우 3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DB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질병수술비. 타사 같은 경우는 다빈도 질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체외충격파 세속술이 많이 하는데 DB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 50만원에서 매회당, 연간 일이 아니에요, 촌스럽게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타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또한 질병수술비가 50이 아닌 30만원,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생보약관, 그리고 다빈도 질환,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체외충격파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가장 가입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반값 보험료 수준이란 거죠. 아니, 보호망 보장이 좋고 보장 한도가 좋으면 보험료는 더 비싼 거 아니야? 보험료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DB 손해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타사와 저 보호망 수술비 보험 원가 공개를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1조, 2조, 3조, 5종이 타사 DB 매우 저렴하고 물론 4종은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완벽한 보험회사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DB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 다 넣어도 타사 DB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5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보험료가 1000만원 넣었을 때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하지만 타사는 25,000원, 3만원 되기 때문에 2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3월달 한시적으로 1종이 20에서 30, 10만원 더 올라갔고요. 2종은 50 그대로, 3종은 100에서 3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한도도 한시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이제는 다음 주 금요일 이제 끝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술비 보험 끝판왕, 4월달에 보험료 보장 과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가입을 먼저 하시고 4월달에 안 바뀌었으면 철회하셔도 돼요. 혹은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먼저 발 담그시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철회하든 뭐든 비교를 해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3월달 거 유지하시면 되고 안 바뀌었다 그러면 철회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거의 다 탈락이 돼요. 왜?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수수비보험 고지사항이거든요. 고지라고 심사를 올려보신 다음에 심사가 지금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일단 지금 엄청 가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심사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심사가 많이 밀려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성비 좋고 실손보험 대처 방안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저렴하게 하나, 실속 있는 수수비보험 하나 있으면 평생 두고두고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보호망 연주평은요, 토요일날 저 보호망 출근합니다. 연락주세요.